예뻐져라 어려져라. 새해가 밝았다고 한 살 더 먹을 순 없죠. 그래서 준비한 7살은 어려 보이는 동안 메이크업 시작합니다. 베이비 페이스로의 1단계는 얼굴 위 꺼진 부분 채우기. 다른 베이스 제품이 필요 없을 정도의 만능 컨실러인데요. 어둡고 꺼진 부분인 코와 입과 눈 아래를 이렇게 컨실러로 찍어두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두드리면서 펴발라줍니다. 비비크림과 브라이트닝 밤이 함께 있는 2인1 제품이에요. 브라이트닝 밤으로 이마, 코끝, 윗입술에 하이라이트를 줍니다. 동안의 포인트, 애교살 메이크업입니다. 골드펄 컬러를 언더라인 점막 최대한 가깝게 발라주세요. 점막까지 밝혀주면 더 깨끗한 인상을 줄 수 있답니다. 진한 아이브로우는 강한 인상을 주어 노안의 지름길이에요. 브라운, 그레이 계열의 밝은 톤으로 선택하여 눈썹 머리부터 꼬리까지 꼼꼼하게 메워주세요. 아이라인 역시 은은한 브론즈 컬러로 선택합니다. 눈꼬리는 선한 강아지처럼 내려줍니다. 립은 아이 메이크업에 맞춰서 골드펄이 감도는 연핑크로 선택했어요. 립밤처럼 촉촉하고 발색도 좋아서 동안효가 강추 립스틱입니다. 이렇게 바른 색조 선택과 브라이트닝만으로도 몇 살은 어려 보일 거예요. 파이널 터치! 주름 없이 매끈해 보이기 위한 물광 입술. 고광택 립밤이라 누구든 쉽게 유리할 입술을 만들 수 있는데요. 팩하듯 넉넉히 발라 톡톡 스며들도록 하면 주름이 다림질한 듯 펴지면서 탱탱한 윤기가 도는 베이빌립이 됩니다. 영한 얼굴만큼 영한 마음도 중요하겠죠? 2016년 화이팅 합시다!